네, 오늘은 스칼라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스칼라 언어의 공식 사이트 scalarlang.org에 가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칼라 언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실습 위주로 할 거예요. 먼저 스칼라를 실습하기 편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scalafiddle.io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해봤더니 스칼라 여기인데요. 피들라이오. 여기에서 코딩을 하고 작성을 하고 또는 컷앤 페이스트를 하고 run을 하면 이 아랫부분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인코딩 문제인 것 같은데 종종 컴파일드 하고서 리절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실습하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칼라 피드라이오에서 웹에서 직접 실습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스칼라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스칼라는 자체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자바하고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서 먼저 자바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java.com에서 자바를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scalarlang.org 다운로드에서 스칼라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그 설치하는 위치는 여기 윈도우용 바이너리를 직접 설치하셔도 돼요. 또는 이게 찾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다운로드 화면에서 Other Ways to Install Scala를 보시면 여기 Download Scala Binaries for Windows가 있거든요. 지금 윈도우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Java 설치하고 윈도우용 바이너리를 설치를 하면 그러면 cmd 창에서 직접 스칼라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스칼라 실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스칼라 엔터라고 해서 파이썬처럼 인터프리터처럼 실행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내가 스칼라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만약 test.scala라고 작성했다고 하자. 그러면 gcc나 c, c++처럼 스칼라 소스 코드에 의해서 컴파일을 할 수도 있죠. 컴파일하면 .exe 만들어지겠죠. exe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우리 C 언어 컴파일할 때 실행은 안 하고 exe 파일을 만들고 오브젝트만 만들 수도 있죠. 이 스칼라는 자바 언어랑 비슷해서 자바를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까지만 하죠. .java를 .class로 그런 것처럼 .scala를 .class로 오브젝트만 만들고 싶을 때는 스칼라 C 하고서 소스 코드를 주면 실행 파일이 아니라 오브젝트 코드만 만들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 문제네요. 하여튼 인터랙티브하게 실행을 하거나 파이썬처럼 C++ 고처럼 컴파일 하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스칼라 피드라이오 그 실행이 안 되는 예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 보니까 소스 코드 인코딩이 UTF-8이 디폴트인데 UTF-8이 아니라 KS 완성형 ANSI EUSKR로 돼 있다든지 하여튼 UTF-8이 아닌 경우에 결과가 안 나오거나 출력이 안 되거나 즉 조금 전에는 웹 화면에서 안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스칼라 그다음에 test.scala 이렇게 컴파일할 때도 이 소스 코드가 UTF-8이 아닌 경우에는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소스 코드 파일이 UTF-8 인코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되죠. 자, 스칼라 언어에 대한 그 인트로덕션,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링크를 참고했고요. 스칼라 언어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Seamless Java Interop. Java Interop이란 얘기는 자바하고 매우 밀접하게 거의 자바의 슈퍼셋인 것처럼 자바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스칼라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치 C 언어 C++ 언어와의 관계랑 비슷해요. 원래 C 언어가 있었고, C++ 언어는
객체지향 개념, 클래스 개념을 C에 추가한 거랑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스칼라 언어는 자바가 있고 자바의 슈퍼셋으로 플러스 알파 기능을 스칼라 언어로 확장한 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바를 주로 많이 코딩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자바 개발자들은 스칼라로 이동을 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바로 할 것은 그대로 하고 자바로 했을 때 개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든지 불편했던 작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작업은 스칼라로 했을 때 훨씬 편할 수 있거든요. 편한 작업은 스칼라로 하고. 근데 자바하고 스칼라는 C, C++ 관계처럼 매우 매끄럽게 서로 통합도 되고 작동도 되고 자바에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스칼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특히 자바 개발자들은 스칼라를 배워서 스칼라를 사용하는 게 훨씬 업무 효율,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또 디버깅 시간이 짧아지고 편리해지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스칼라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타입 인퍼런스 기능. 예전에 타입 체크를 매우 엄격하게 하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파이썬 또 고에서도 알듯이 타입 때문에 너무 엄격해서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고와 스칼라가 같은 방향이에요. 그다음에 컨커런시하고 디스트리뷰션. 이 고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도 고루틴 채널을 이용한 이 컨커런시 기능, 멀티스레딩 기능이었는데요. 이런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고에서 인터페이스 타입이랑 유사한데요. 저기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죠. 자바 인터페이스처럼 트레이트라는 타입이 있고요. 패턴 매치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요. 패턴 매치 기능은 고에서 스위치 문장이 훨씬 더 일반화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 정규식 사용해 봤나요? 패턴 매치. Regular expression을 이용해서 A star, B star와 매치를 쉽게 할수 있는 A star 부분은 아무거나 올수 있는 이런 패턴 매치 기능이 논리형 프로그래밍에서 프롤로그 배울 때 그때 이제 fact, rule, 그다음에 question 형태였었잖아요. 그때 프롤로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인퍼런스를 하는데 question이 들어오면 yes, no든 what question이든 그 question이 들어오면 프롤로그 DB에 있는 fact하고 rule하고 매치를 한다고 했었죠. 그때 매치를 할때 유니피케이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퀘스천하고 프롤로그 DB, 팩트 롤하고 매치, 패턴 매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논리형 언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패턴 매치를 통해서 인퍼런스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그런 논리형 기능의 매우 큰 장점이었던 그 패턴 매치 기능이 스칼라 에서 훨씬 강력한 기능으로 도입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했는데요. 고차원 함수. 고차원 함수도 이미 고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클로저. 또 이제 리스프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리스프의 anonymous function. 만약 인자가 3개가 들어오면 우리는 f, x, y, z 를 가지고 x 더하기 y 곱하기 z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만 예전에 익숙했었는데 리스프에서 람다 캘큘러스 얘기하면서 함수 계산 이론에 대한 계산 과정을 얘기를 했었죠. 인자가 3개라면 첫 번째 거 x를 먼저 적용을 하고 즉 x로 정의된 부분을 대치하는 과정이었죠. X 처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YZ만 남았죠? 그럼 두 번째 거, Y를 다시 적용을 해서 대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Z, 이렇게 순서대로 함수 계산하는 이론, 람다 캘큘러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그 내용이 고 언어에서 클로저 함수, 여기 스칼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로저 함수,
등 이렇게 함수 관련된 기능들이 매우 발달된 결국 스칼라 언어에서 본다면 스칼라 언어가 좌바를 기반으로 했었죠? 좌바는 어떤 유형의 언어예요? 객체지향 언어죠? 객체지향 언어. 에다가 논리형 언어의 매우 중요한 핵심 기능인 패턴 매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형 언어의 매우 핵심적인 기능인 클로저 등 하이 오더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즘 언어들은 어떤 그네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 중에서 명령형은 가장 기본적이니까 명령형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사용 안할 수가 없는 거고 명령형, 객체지향 언어, 그다음에 논리형 언어의 장점, 패턴 매치 기능, 함수형 언어의 장점, 하이 오더 펑션, 클로저 등등. 이런 기능들이 복합된 형태로 고 스칼라, 새로 최근 언어들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또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면 함수형 논리형 언어가 왜 만들어졌었어요? 인공지능 분야 문제를 풀기 매우 개발하기에 매우 빨리 개발할 수 있고 디버깅도 빨리 할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논리형 언어, 함수형 언어가 개발됐었는데 기존의 다른 언어들은 그 함수형 논리형 언어 기능이 없었잖아요. 근데 고나 스칼라 최신 언어에 와서는 논리형 언어의 기능, 함수형 언어의 기능이 스칼라 언어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논리형 함수형 언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그 고나 스칼라에서는 자체적으로 함수형 기능, 논리형 기능이 처리가 된다는 그런 매우 큰 장점이 있죠. 네, 스칼라는 스케일러블 랭귀지라는 데서 이름을 지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멀티 패러다임이에요. 객체지향, 논리형, 함수형. 펑션은 특히 함수형 기능이 매우 잘 들어가 있고요. 좌바하고 밀접하게 서로 인티그레이션이 자유롭고요. 그래서 그 언어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스칼라를 어떤 언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루비하고 좌바를 합해놓은 언어가 스칼라다.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루비라는 언어는 여러분 안 배우셨죠? 루비는 파이썬의 후속 스크립트 언어 발전 과정이 펄, 파이썬, 루비 단계인데요. 아마 루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루비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파이썬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언어로서 더 최신 언어가 루비인데, 파이썬과 차이점은 뭐냐면 파이썬은 펄하고 루비의 중간이에요. 펄은 명령형이고 객체지향이 아니거든요. 루비는 완전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예요. 근데 파이썬은 명령형 플러스 객체지향이 섞여 있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즉, 저 루비를 파이썬이라고 생각하시죠? 스크립트 언어하고 좌바하고 합해 놓은 것이 스칼라라는 그거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파이썬 사용할 때 스크립트 언어 컴파일 해요? 컴파일 하는 게 아니죠. 파이썬 엔터 소스 코드가 있어야지 직접 하고 컴파일 어떤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좌바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좌바는 인터프리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두 가지를 섞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칼라라는 언어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마치 스크립트 언어처럼. 그래서 아까 소개했었죠. 스칼라 컴파일러 설치하면 스칼라 엔터하고서 그 자리에서 파이썬처럼 테스트해볼 수도 있고 루비 스타일, 루비 또는 파이썬. 그다음에 스칼라 test.scala 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할 수도 있고 뭐 Java나 C++ 스타일. 그래서 interpreter어 하고 Ruby 또는 Python, compiler어
Java 또는 C++ 두 가지가 다 기능이 지원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또 여러분들이 그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파이썬, 루비는 다이내믹 랭귀지죠. 스크립트 언어는 타입 선언도 없고요. 자바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스터틱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내믹 언어하고 스터틱 언어가 섞여 있는 셈이죠. 근데 고도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타입 선언 안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었잖아요. 근데 그건 타입 선언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발자가 명시 안 했을 뿐이지 자동으로 돼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만 타입 선언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값이 주어지면 정수 값이 주어지면 정수로 자동으로 타입 선언하면 될걸왜 int라고 명시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인 루비하고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를 섞어 놓은 듯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바의 슈퍼셋이라고 볼 수도 있고 C++ 관계 그런 특징을 가진 언어가 스칼라 언어이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는 저기 투어 오브 스칼라 공식 홈페이지에 다큐멘테이션에 있는 투어 오브 스칼라의 맨 앞부분 베이직스 부분을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하면서 실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일부 반쯤 얘기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 소개하고 할게요. 파이썬처럼 루비 파이썬처럼 스크립트 형태로 쓸수 있기 때문에 스칼라 엔터 하고서 이렇게 1 더하기 1 하면 2라고 답이 직접 출력이 되는 거죠. 바로 프린트해 볼 수도 있고요. 스칼라 언어는 value하고 variable이 있는데요. 이건 상수하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al은 상수죠. 값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x에 1 플러스 1 그러면 2를 x에 넣었어. 그 다음에 x는 3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상수니까 val. 그래서 값을 바꿀 일이 없는 경우에는 val로 선언을 하고 변수를 값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수 var로 선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val과 var, 상수와 변수가 있죠. 다음은 블락인데요. 블락은 여러 라인을 여러 문장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에 뭐늘 사용했던 것처럼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라인을 달리해서 여러 라인으로 저기서는 println 하는데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해서 val x는 1 플러스 1 선언도 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 값을 하고 그 블록의 return value는 맨 마지막 값 x 더하기 1 값이 블록의 값이 되어서 3이 출력되네요. 다음은 함수. 스칼라는 함수 선언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네요. 또 마치 상수 변수하고 섞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기 예를 보면 val, var와 val 있었죠? val, add one인데 add one을 마치 변수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선언한 셈이죠. 저 anonymous 함수, 고에서도 그랬었죠. 함수 자체를 return 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add one이라는 저기선 변수 타입이 아니고 함수 타입의 상수를 선언한 거죠. 함수 타입. 그래서 함수 타입인데 그러면 함수의 정의 내용은 형식 인자 x int 형식 인자 하나 x를 정수 값으로 받아서 그 x 값을 화살표 비슷한 x 더하기 1로 정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내용 함수 정의 이름 없는 함수, anonymous function, 람다 캘큘레이션, 람다 함수, 이름 없는 함수, 이 부분. 신택스만 조금 다를 뿐이죠. 리스프에서도 함수 정의 신택스가 있었고, 고에서도 함수 정의 신택스가 있었고, 스칼라 내용은 같은데 형식 인자 부분을 명시하는 방법, 함수의
바디 부분,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이 신택스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저기는 형식인자 하나를 정수값을 받아서 x 더하기 1을 return하는 함수를 add1으로 정의를 했고요. add1에 x 대신 실인자 1을 줘서 실행을 하면 x 더하기 1이니까 2가 return되어서 출력되겠죠. 뭐 인자를 두개 이상 멀티플 파라미터 할 수도 있겠죠. x int y int x 더하기 y로 add를 정의해 봤네요. add 1,2로 하면 3 출력되고요. 뭐 파라미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인자가 없으면 그냥 42라는 값만 리턴해 줬어. 그러면 리턴 밸류가 42겠죠. 이렇게 함수 정의가 예전에 우리 다른 언어에서 C++, 자바까지 배울 때는 파이썬까지만 하더라도 함수 메서드를 정의하려면 뭐 격식을 갖추어서 정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어 스칼라에 와서는 그런 격식이 없어진 거죠. 즉 함수하고 그 타입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 데이터 타입, int, char, float, 구조체 이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수라는 것은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 별도의 것이었었죠. 그랬었는데 고 스칼라에 와서는 함수도 타입이에요. 그 int, char, float, 구조체 타입인 것처럼 함수 타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add1, add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저 변수는 함수를 어사인하는 변수인 거죠. 다음은 함수와 유사한 method인데요. 스칼라에서 method 정의할 때는 키워드 def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def로 항상 시작해야 돼요. method 정의는 def. 그 다음에 name, parameter list, return type, body 정의 내용. 이렇게 네 가지가 순서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def, 저기 예에서 본다면 add라는 메서드명, 메서드 이름이 add고요. parameter list 괄호 안에 x, y가 parameter list고요. return type은 parameter list 뒤에 콜론 다음에 return type int고요. 그다음에 body 부분은 equal 뒤에 x plus y가 body가 되겠네요.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를 해봤어요. 뭐 함수 정의랑 유사하네요. 멀티플 파라미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언어에서 하고 조금 다른.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보면 def add then multiply를 정의해 봤는데요. 형식 인자 리스트가 파라미터 리스트가 xy가 하나 있고요. 뒤에 multiplier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형식 인자 리스트가 꼭 하나만 와야 되냐라는 거죠. 두 개, 세개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return type은 int고요. 정의 내용은 x 더하기 y 곱하기 multiplier고요. 그래서 이 add then multiply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두 개의 x, y에 대한 실인자 1, 2를 주고 그다음에 multiply에 대한 실인자 3을 주고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그냥 x, y, z 이렇게 세개 해도 될 텐데 왜 x, y하고 z하고 나눠서 했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할 대로 쓰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람다 캘큘러스에서 인자가 두개 이상 있을 때 동시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나씩 적용되잖아요. 순서대로 하나씩 어플라이를 하면 그러면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써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 두 개만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네? 그럼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하나 더또 필요하면 더 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독립적이 되는 거죠. 형식인자 세 개를 x, y, z를 한꺼번에 주면 딱그 세 개가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한 덩어리가 아니라 x, y를 한 덩어리로 하고 세 번째 것을 독립적인 걸로 하고
훨씬 플렉서블해진 거죠. 물론 파라미터가 필요 없으면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ef name 뒤에 파라미터 리스트 괄호가 없네요. 파라미터 리스트는 항상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method인데 name, return value는 string이고 string의 body 부분은 이렇게 system.getProperty로 해봤고요. 예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method에 콜할 때도 저기서 형식인자의 괄호가 없으니까 실제 사용할 때도 괄호가 없이 사용하겠네요. 다음에 method의 정의 내용을 지금 한 라인짜리만 예를 들었는데 두 라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의 내용이 두 라인 이상인 경우에는 equal 뒤에 정의 내용이니까 중괄호 열고 열어 라인 중괄호 닫고 맨 마지막 값이 return value가 되고 스칼라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있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사용 안 해요. 꼭 필요한 경우는 사용하는데 그래서 매우 드물게 사용된다는 거죠. 고에서도 마찬가지였나요? 여러 문장 하나의 블록이 있으면 맨 마지막 계산 결과가 return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 함수형 언어예요. 함수형 언어는 항상 return 값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실행되었던 결과가 return value가 되는 거죠.